대결할 때는 막 떠올리잖아. 아유, 또 기대를 바짝 끄고. 줄을 선다. 또 야단친다. 안 해, 말해. 신다, 또 안 해. 아, 그래서 또. 하루에도 12번 불같이 싸웠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하하호호 정다운 못 말리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응감이 최고야 진짜. 맛있게 맛있는 거 잘해주고. 8순이 넘는 나이에 직접 만든 집식하로 칼을 갈아주며 5년째 무전여행 중이라는 노부부. 이들의 별난 여행에 오늘은 배우 박준규 씨가 함께했는데. 좋다 좋다. 그래도 번지수 저거 나사가 멋진 힐링 여행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캠핑 초보 박준규의 고난의 연속. 아따고, 아 여기 뭐야? 캠핑도 야외 지침도 처음인 초짜 집시맨 박준규에겐 그야말로 고생길. 내보세요. 하지만 노부부를 만나 여행은 고생이 아닌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임을 알게 됐는데요. 가시죠 엄마. 그럼요. 아버지 따라오세요. 알았다 내 아들아. 네 엄마. 80평생 고된 세월을 견디고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노부부. 이제는 눈 감는 날까지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어느 집시부부의 행복한 여행길을 함께 해볼까요? 전북 부안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 이곳에서만 벌써 5일째 정박 중이라는 집식가 한 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빨랫줄에 널린 건 생선 아닌가요? 이야, 벌써부터 연륜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아침부터 한가롭게 낚시 중인 이 두 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그나저나 오늘은 뭐가 좀 잡힐까요? 아직도 안 와. 그런데 잠시 후 왔다! 왔다! 아, 잡았다! 이야, 시작부터 제법 큰 고기가 잡혔네요. 딱 떨어지자마자 물었네. 멀리 던지네. 금방 던지자마자 물었네, 그게. 망도가. 근데 망도가 이렇게 커요? 요즘 가을철은 망도가 커지 이제. 잡은 생선은 싱싱할 때 곧바로 손질해서 말린다는데요. 이때 꼬치로 사이를 벌려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해야 안까지 잘 마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빨랫줄에 대충 걸쳐 놓기만 하면 끝인데. 이렇게 물고기 많아요? 아, 이것도 저 배사람들 밥을 해보니까 칼 갈아주면 드리면은 이 고기들을 주니까 그거 이제 주는 거 말리나 그래. 한 달에 20일은 밖에서 지내다 보니 말린 생선은 집시부부의 귀한 잔거리가 되는데요. 말리 놓으면 사가지라 썩지라 이렇게 잔거리는 뭐 훌륭하죠. 이때 다시 입질이 왔습니다. 저 고기 와서 빨리 이쪽 가. 맨 갈 거. 이쪽 거. 너도 빨리 천지를 확 뛰어야지. 그냥 들면 어떡해. 낚싯대 낮춰. 낮춰야 돼? 낮춰서 멀리라고. 그렇지. 바늘이 빨리 가봐. 대로 빨리 대로. 아, 또 걸리잖아. 이런 낚시 바늘이 바위에 제대로 걸려버렸네요. 옛날 해는 치기도 그래. 또 늙으니까 잡는데 가서 빼갖고 와야 돼. 몰라. 이게 난 못해 이거야. 못하는 낚시가 어디서. 못하는 게 어디서. 사람이 하면 다 하지. 아이 속상해. 나도 속상해 죽겠어 그냥. 아이고 속상해. 내가 속상하지 뭐. 가르칠 수도 못하겠어. 내가 속상하지. 당신도 잘 못하더라 봐. 걸린 바늘을 빼느라 진땀을 빼는 남편. 또 불을 켜야 된다. 아이고. 그래서 방파제 낚시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자고 그래갖고 사람 고생을 시키냐.
빨리 가봐요. 또 걸리지 마. 그럼 저 낚시대를 바짝 떨고. 이만한데. 아이고 완전 잡았네. 아이고 아파. 아 줄을 쳤다. 또 야단친다. 또 야단쳐. 나 그 고기 따요. 나는 못 따. 손이 찔려가고 아파서 못 따. 나 따는 것도 못 해. 당신이 따. 안아 봐라. 나봐. 네. 혼자 잡아라 이거나. 아 그래 저는 또 힘을 주시면 들어주긴 해. 에휴 속상해. 에이구 속상해. 가만히 있을래 그러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하다 나는. 망둥이 새끼 눈꽃만한 거 잡으면서 내 손만 잡았네. 아이 피난다. 아 피가 쬐끔 나긴 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쁘다 그러더니 이제 늙으니까 구박하고. 남편이 다친 것도 속상한데 제 마음까지 몰라주는 오늘도 속상하다 못해 열불이 터지는 아내. 한편 남편 정웅 씨도 애꿎은 낚싯대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냉랭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고기는 구워 먹을까? 그렇다네? 화나서 대답도 안 하는 거야? 대답도 안 하고 싶다 뭐. 고기 구워 잡수 뜬가 받든가 네 맘대로 하여. 8순이 넘어도 제일 무서운 건 역시 불난 아내입니다. 물이 하려고 하풀려면 이것도 한 마리 먹여서 입을 벌려야지 뭐. 돌이 없잖아요. 곰 한 마리, 뱅어 한 마리. 아, 할머니 입으로 조기가 제일 좋겠다. 에이, 이것도 하세요. 에이씨. 요거 진짜 안 맞게 말래. 보들보들하게 구워놓으면 맛있겠다. 생선을 굽는다더니 갑자기 뭔가를 들고 오는 남편. 그 모양 한번 희한한데요. 대체 정체가 뭐죠? 하루가 필요해갖고 깡통 하나 줬고 선풍기 커버 하나 하고 만드는 거 뭐 훌륭한데요. 뭐. 아 이런 것도 이게 끊어진데 두 개를 이어갖고 쓰는 게 뭐 아무 쓰는 데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질해가 쓸 게 있으면 다 써서 다 써요. 그 뭐 돈 빌려가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못 쓰는 철사 옷걸이를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좀 어디가 걸치지기만 하면 돼. 화로대에 걸칠 수통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거 만들고 간단해요. 간단하죠. 대체 여기를 얹으면. 하하 진짜 딱 맞는데요. 재주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아버님 뭐 현장에서 뚝딱뚝딱 잘 만드네요. 뭐 그런 거 정도에 하죠. 우리 조금만 써봐. 조금 생각만 하지. 머리 쓸 것도 없겠네. 못 쓰는 배품이 멋진 캠핑용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구이용 수통도 준비됐으니 생선 구울 준비를 해야겠죠. 토라진 아내의 마음을 풀기 위한 비장의 카드. 생선에 평소 안 하던 칼집까지 내가며 정성을 들이는데요. 이거 하나만 양념을 발라보고. 여행이 생활이다 보니 하나면 해결되는 만능 양념장 정도는 기본이죠. 둘이서 쬐끔쬐끔 하려면 번거롭게 아예 준비를 해가 댕기면서 이래. 그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둡이 우리 마누라 대가리 좋아하는 대가리 좀 잡고 줘야지. 구워보자. 자, 익을래라. 맛있는 냄새 폴폴 풍기며 지글지글 구워지는 남편 정웅 씨의 특제 생선 구이. 지금쯤 안 해도 이 냄새를 맡았다면 안 풀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불러볼까? 에이.
과연 물난 아내의 마음을 풀기 위한 생선구이 작전은 성공할까요? 여보야. 여보야. 예. 생선 구워놨어요. 조림밥 해놨어. 이렇게 밥 먹자. 여보야. 밥 먹어. 네. 그래야. 지금 밥 먹어야 돼. 아이고. 싸움을 하든지 놀러 다니든지 배가 불러야 되겠지. 아, 먹읍시다. 이걸 언제 다 구웠냐 이거. 오, 진짜 아, 맛있게 구웠네. 할망구 하품나면 한숨따라.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살살 풀고 또 다음으로 또 떠나. 맛있다. 맛있어. 여보. 당신 좋아하는 대가리 굽느라고 내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일단 바삭하게 구운 생선 대가리로 기본 점수는 딴 것 같은데요. 이거랑 이거랑이 맛있어. 이게 당신 좋아하는 고기야. 아, 한번 자, 도대체 와요. 맛있다. 맛있으면 됐네요. 그래도 보름이 조금 있네요. 아내의 화는 완전히 풀린 것 같죠? 한만큼 저렇게 되긴 거죠. 이제 속이 좀 풀렸어. 아, 내가 언제 화냈어요, 하다. 근데 왜 들어놓았어? 졸려오니까 피곤했어. 난 또 화나서 들어놓은 줄 알았어. 아, 예, 화가 났었지. 근데 풀렸어요, 이제. 인간이 최고야, 진짜. 맛있게, 맛있는 거 잘해주고. 하하, 이러니 하루에 몇 번씩 티격태격해도 50년 넘도록 꼭 붙어 있으신 거겠죠.